제가 사실은 3년 동안 중국에서 살다 왔잖아요. 제가 떠날 때는 비행기 타고 가지만 아이들한테 야, 돌아올 때는 이제 우리가 열차 타고 오게 될 거야. 왜냐하면 저는 그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진짜 잘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노이 노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역사. 그리고 다 떠나서 개성공단,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요 정도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운전자니까요. 할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2019년 9월 19일까지, 아, 2018년 9월 19일까지 너무 잘했죠. 그때는 한국이 플레이였고요. 19년부터 이제 그 다음에 2월에 하노이에서 망가뜨려졌는데, 긴 시간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좀 더, 그때 미국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9.19는 트럼프의 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건 너무나 바람직한 거였어요, 남북이. 그리고 그때 9.19 군사합의라는 중요한 기념비적이 또 있었지만, 그 다음에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개성 금강산을 민족의 대사업으로 여기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김정은 위원장은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발표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2월 26일이 하노이 회담입니다. 55일 동안 하자 말자가 정부 내에서 엄청나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저는 뭐라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하자 해야 그랬겠죠. 된다. 그래야 당연히 해야 하노이가 된다. 실패해도 남북의 신뢰가 남아서 기회가 그렇습니다. 남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잘될 거라는 낙관론과 트럼프가 그 당시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 망가졌잖아요. 망가졌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그걸 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거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지 수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도 너무너무 자다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깝다 안타깝다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사실. 그때 뭐라도 했었어야 됐다. 그래서 끈을 만들어 놨어야 됐다. 저도 뭐 문재인 정부에서 고관을 했으니까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그 결정적 순간에서 우리의 자율성을, 그래서 그 자율성을 지키는 것이 우리한테 성공이지, 모든 걸 미국에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저한테 제가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그런 거에 대한 것을 교훈으로 삼고 가겠습니다. 아니, 고려 거란 전쟁을 보더라도 얼마나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결정을 합니까? 그 결정을 통해서 나라의 운명을 개척하는 건데, 그나저나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요, 11월에 그럼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랬을 때 남북 관계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제 아니, 트럼프가 상반되잖아요. 아, 김정은하고 통화되는 사람 나밖에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구호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3년이 너무 길다처럼 보호비 갈치, 프로텍션 래킷이란 말을 썼어요. 동맹을, 보호비 갈치가 마피아가 구역을 지켜주면서 보호비를 삥 뜯는 거죠. 삥 뜯는. 그 말을 썼어요. 그게 굉장히 어필을 했거든요. 그러면 삥 뜯는 사람이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성격에 친미적인 성격인데, 일본한테 양보하고 나서 일본의 변호사가 됐잖아요. 일본의 변호사. 그런데 과연 자주성을 가지고 삥 뜯는 보호비를 갈취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제대로 할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견제가 되겠냐? 되겠냐? 안될 거라고 보고요. 형님, 당연히 가져가세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북한은요, 상반되겠죠. 트럼프는 사실상 지금 계속 욕하는 게 2019년 누가 실패시켰냐? 볼튼 때문이다. 볼튼. 볼튼이 다 망쳤다고 나는 하거든요. 관계가 나는 없어서 광고, 그리고 우린 좋은 관계를 하고 가지고 있다. 싶어 있는데 볼튼 김정은과. 너 때문이야. 네, 김정은하고 좋은 관계다. 그러면서 실제로 두 번째는 그런 소위 말한 네오콘들, 볼튼이 네오콘의 거의 수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들 배제하고 북한에 김정은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낫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있어요. 북한이 맞은 뒤통수는 너무 아픈 거예요. 그건 트라우마예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북한이 외상을 인정해줬어요. 뭐냐면 나중에 경제하고 북미 수교라는 외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영변도 하겠다고 하겠다. 했고, 그다음 풍계리도 폭파하고 다 실험 다안 했잖아요. 했어요. 자, 이번에는 현찰박칙이다. 현찰박칙이다. 외상 외상 없다. 그리고 없다. 그때보다 더 줘야 된다라고 할 때, 그거를 트럼프가 자존심을 이걸 하기 위해서 받느냐의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받고 그냥 노벨평화상 받는 걸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쉽지 않다는 트럼프한테 말씀을. 노벨평화상 주고 이걸 좀 받는 걸로 해서 한반도 평화 문제 그리고 좀 해결. 지금 북일 정상회담도 방해자가 윤석열 정부거든요. 네? 당연히 방해하겠죠.
북일 정상회담을 대놓고 방해하지는 못하지만 싫어하겠죠.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 방해 누가 하겠습니까? 뒤에서 우리 정부가 합니까?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와. 그래서 3년이 너무 깁니다. 자꾸 무슨 장난처럼. 그러니까 장난처럼 됐는데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것 좀 여쭤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예컨대 트럼프 당선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해야죠. 일본도 지금 준비를 트럼프 당선을 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서 그나마 그래도 윤석열 정부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의 팁을 좀 주고 싶다. 최소한 이것만큼은 좀 일단 당장에 예. 그 분담금 그걸 옛날에는 1년 내에 하지 않고요. 네. 5년치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남아 따라도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트럼프 끝날 때까지 방위비를 예. 묶어버리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방위비를 묶어라. 네. 예. 제대로 그 협상해서 방위비 묶어라. 예. 그래야 이게 사실은 6배 달라고 했을 때 네. 윤정부도 곤란할 거예요. 예.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잖아요. 예. 그거 줘버리면 한국 내부에 예. 반발이 엄청날 예. 거예요. 그렇죠. 그거부터 해라. 예. 그거부터 빨리 해라. 예. 예. 그걸 해가지고 해놓고 예. 예. 그다음에 자꾸 예. 미국의 전략자산이나 그 확장 억제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처럼 얘기 그만해라. 그게 자꾸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럼 네.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이 계속 하고 싶으면 돈 내. 네. 이 정도로 내라고 하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네. 그거를 국내용으로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게 미국 정부의 약점이 된다. 네. 그 두 가지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거 다 필요 없다. 요 딱 두 가지만 숙제 많지 않다. 이 두 가지만이라도 꼭 해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끝으로 선생님 그 이제 조국혁신당에 이제 영입된 인재로서 뭐 정치 영역에서도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내가 요것만큼은 조국혁신당에서 요만큼은 담당합니다. 네. 어떻게 아, 이 사실 불러놓고 별로 프리미엄도 안 주고 다 투표한다고 해서 제가 뭐 일을 할 수 있을지 아직 잘 모르고요. 네. 모르는데 그래도 저는 조국혁신당이 시대적 과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거 회복도 너무너무 필요하고요. 그러나 이 외교는 진짜 한번 망가지면 복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제가 남은 인생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저는 예, 제 인생을 바쳐서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예, 저항선의 역할.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쾌속선, 쇄빙선도 좋았고 네. 제가 하나 더 붙여서 구명정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구명정. 할 수 있는 데까지. 예, 갑자기 그 영화 타이타닉에서 마지막에 그 구명정에 이렇게 매달려서 살아있는 그 여자 주인공이 생각이 나네요. 하여튼 김준영을 국회로 한 표 드립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네. 오셔서 예, 현안 있을 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